토지가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분할이 되어 있고 건축 허가까지 다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토지 전체에 그림자 진대가 없어요. 굉장히 양지바르게 햇살 잘 받고 있고요. 앞쪽에 계곡도 끼고 있고 뒤쪽에 낮은 야산도 있고 정말 뭐 하나 빠진 게 없는 정말 훌륭한 토지입니다. 오늘은 양평군 단월면에 금매로 나온 토지가 있다 그래서 보러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 뒤로 있는 지방도에서 콘크리트 포장길을 살짝 들어오면 멀지 않아요. 다리가 하나 있고요. 이 다리 앞쪽에 굉장히 터가 좋은 곳에 우리 토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분께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실제로 건축을 하신 다리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 아래쪽으로는 풍부한 수량의 계곡물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계곡이 정말 좋은 게 계곡 주변에 바위돌이나 이런 이 자갈들이나 이게 깔려 있어서 충분히 휴양시설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계곡이에요. 그러한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리를 건너가면 콘크리트 포장길이 쭉 펼쳐져 있고요.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넓게 펼쳐갖고 가리키는 이 토지 전체가 우리 토지입니다. 토지의 면적이 1137평 정도 돼요. 그리고 이 토지 앞쪽에 계곡으로 넓게 붙어 있고요. 전면부가 넓은 게 우리 토지의 특징입니다. 토지의 앞쪽으로는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널찍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넓어요. 공사 차량 두 대가 엇갈려 갈 수 있을 정도로 넓고요. 이 길에 길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한 점도 장점인데 더욱더 좋은 거는 토지가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분할이 되어 있고 건축 허가까지 다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는 거는 같은 가격의 토지를 사든 뭐 금매로 사든 그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토지의 뒤쪽으로는 병풍처럼 낮은 산이 감싸주고 있어요. 근데 이 낮은 산이 모양이 굉장히 재밌어요. 앞쪽에 약간 언덕 같은 모양이 하나 있고요. 그 뒤쪽으로도 산이 쭉 감싸주고 있는데 야산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소나무, 군락이 뭐 크진 않지만 이 모양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병풍처럼 야산이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에다가 건축을 하거나 개발을 했을 때 얼마나 멋진 집이 나올지 기대가 큽니다. 토지의 형태를 보면 평탄지거든요. 근데 토지 뒤쪽을 보시면 약간 비탈면도 있고 굴곡도 있고 한데 이쪽은 우리 토지는 아니에요. 뒤쪽에 있는 임야이고요. 이 앞쪽에 평평한 부분, 개발하기 좋은 부분만 우리 토지입니다. 토지의 지목은 답이지만 건축허가 득해놨고요. 용도 지역 자체가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4개 필지로 분할을 해놨는데요. 각 필지마다 완전한 사각형은 아니지만 딱 좋은 모양으로 분할을 해놨기 때문에 건축하실 때도 건물 모양 잡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가 4 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짓고 생활하시기도 좋고요. 전체 면적이 1000평이 넘기 때문에 이 넓은 면적을 이용해서 캠핑장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공유 숙박업 같은 거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토지입니다. 우리 토지 개발하기 굉장히 좋잖아요. 생활하기도 좋습니다. 단월면 생활권까지도 5분이면 가실 수가 있고요. 스키 타러 비발디 파크까지 가시는데 10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기차를 타러 용문역까지 나가신다고 해도 15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지금 오후 시간대인데요. 우리 토지 전체에 그림자 진대가 없어요. 굉장히 양지바르게 햇살 잘 받고 있고요. 앞쪽에 계곡도 끼고 있고 뒤쪽에 낮은 야산도 있고 정말 뭐 하나 빠진 게 없는 정말 훌륭한 토지입니다. 우리 토지의 특별함은 이 다리의 소유권에 있어요.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토지의 개발이 되거든요. 우리 토지 매수하시면 이 다리의 소유권도 같이 넘겨드립니다. 지금까지 둘러보신 우리 토지의 가격은 4억 5천입니다. 1137평이고요. 4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접근성 좋은 양평 토지를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을 찾으신다면 땅집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